슈퍼 띠우 띠우 씨발. 잠깐 맛만 보자. 그럼 맛만 본다. 날강두 삼카 만들자고. 삼카? 예. 거기요. 예. 형 혹시 내가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떴어. 사람들이 이거 좋다 좋다 해서 나 진짜 나도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삼카를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3짜리를 그럼 몇 개 넣고 할까요? 5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냥 이렇게 하겠다. 아 형 이거 무조건 붙지. 형 그냥 반칸은 무조건 붙잖아. 이거 어떻게 안 붙어? 안 붙으면 말도 안 돼. 여 이상. 형 너 붙었어. 형 이 그 다음에는 아니 뭐 한 거야? 8호짜리 넣은 거야? 어? 로그 제 8호짜리인데 왜 저걸 왜 넣어? 아! 형 근데 이득이 야 붙어서 이득이야. 붙어서 이득이야 형. 107-5장? 아 근데 풀칸이 안 돼. 근데 안전하게 할 거면 풀칸으로 가는 게 맞잖아. 에이 그냥 근데요 설마 이거 안 붙을까? 일단 107 그렇게 가는 건 맞거든? 어 뭐 재물은 몇 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하게? 싫은데? 일단 알겠어. 그래 간만에 해봐. 당해봐야 너도 정찰이. 강화가 형이 자꾸 잘한다고 깝죽깝죽 어디서 좀 되시나 본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러버려. 형 쌍카 바로 붙어버리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형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형 이거 솔직히 4카 5카 만들 필요는 없지. 형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5카를 원트 하는데 4카 5카 다 붙이면은 한 얼마 이득 봐? 이거 진짜 이득 많이 봐. 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이득 봐. 만약에 원트로 다 붙으면 다이렉트로? 형 근데 이거 5카 붙이면 확실히 이거 그냥 조금 그냥 쓸 만약에 하면 쓸만한가? 이게 나 근데 아니 뭐 아까 이걸로 존나 맞았잖아 저 신림 유봉원한테. 아니야 아직 아니 이걸로 개봤더만 이거 존나 좋다더만. 이렇게 맞지 형? 맞아 아니 빈대춤 빼 맞아 가자 형 나 볼 테니까 형이 반응으로 말해줘. 알겠어. 한 번도 넥슨은 상호 거를 터뜨린 적이 없어. 자신감 있게 가자. 역시 이상호! 씨발! 역시 이상호! 이거 지금 가장 터지길 원하고 있는 게 유정훈일 것 같은데? 유정훈 터지겠냐 내가? 강화의 신 이상호가 터지겠어? 상호요. 예. 붙겠냐 이 새끼야? 지나가지 마세요 개새끼야. 붙겠냐 이 새끼야? 아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 맞아 이거 보통 3천억인데. 이거 붙으면 내일 내 신상 호날두로 너네 답 해줄게. 피파 프로게이머 새끼들아 니네 뒤졌어. 목 닦고 준비해라. 목 닦고 기다려라. 지금이냐 붓! 기다려라. 제가 그리고 어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날강도를 하나 붙여가지고 아 날강도 우카 붙였다던데? 네 필포든 어치 이득을 받습니다. 딱 800억. 필포든이 점점 떨어져요 개새끼야.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무리 떨어져도 950억이라 했는데 지금 870억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지금 스쿼드 살짝 보강을 해봤어요. 보강했지 말 잘 모르겠... 윌리엄스 뭐야?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얘 이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티안 날강두. 자 한번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뭐요? 재밌다. 보급아 갑니다. 자 달려갑니다. 신두. 병신두? 아니죠? 병신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신두하니까 또 족같은 거 하네. 아니 저도 이제 처음 써봐가지고 이 친구를 오카를. 자 주고. 자 어떻게 하시게? 주고. 혼란 귀엽다. 아이고. 아니 근데 혼란이 몸싸움이 이렇게 약하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혼란이 존나 쓰레기예요. 아 10 인정드리고. 어이구 윌리엄스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근데 저 잠깐만요. 저 키보드가 잘 안 먹는데 뭔가? 뻥인 거 다 알아? 진짜 아니 이거 뭐냐? 예? 아니 이게 전환이 이상한데? 예? 이런 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아니 저 이거 봐. 안 움직이면 방금 눌러. 아니 뭐야? 디아스 멈춰있는 거 봐. 아니 이거 봐. 아니 뭔데? 아니 뭐냐고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저 키보드 좀 바꿀게요. 아니 이게 안 움직여 애들이. 나 진짜 당황스럽네. 그냥 근데 이거 한골 매너. 아 한골 매너 해드릴게. 공 주세요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 진짜 어이없어갖고 이거. 아니 그냥 이거 먹기야 가져가세요.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갑니다. 저도 가요. 요런 식으로 삼도동의 족밥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3번의 족밥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어디를. 아이고 어디를. 자 귀엽다 벤시티가 되겠냐? 아이고
언제적 레이저 슛. 맨유냐 이건 어떠세요? 아이. 신드 신드. 아 키보드 적응 시간 때문에. 이제 저한테 갑니다. 피파가 안 되세요 선생님. 아니 제가 이게 키보드 이슈 때문에 좀 전에. 아니 맨시티가 이거 맨유한테 이제 안 되네. 에? 아니 그게 아니라 키보드 적응 시간이었어요. 축신도 출발. 얘를 줄 데가 없죠. 이건 어떨까? 바란 등장. 루쿠쇼 등장. 안녕히 가시고. 아 반칙. 아니 반칙이 아니라 루쿠쇼의 몸빵이. 콜라로프예요. 반갑습니다. 어 라로프 씨 패스 너무 썩었다. 위에 죽였지. 패스 지겼죠? 위에 죽였지. 혼란. 네 완비사카 등장. 컵배 혼란 안 주나요? 귀엽다. 디디 되겠냐? 오 빠이죠. 존나 못하죠 그냥.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합니다. 베실바구나. 베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조금 친해. 맨유 오실래요? 베실바 씨? 아, 맨유 안 가죠. 거기 가면. 미키타리안의 등장? 귀엽다. 아 이게 발 길기네 파란. 자 루니 뛰어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이거? 이미 뛰었죠.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고 선수가 붙었는데 그걸 때려? 이기는 사람 2500개입니다 이기는 사람. 확인요. 때리셔야죠. 저도 저도 잘 가시고 아 씨발.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레전드 투입할게요. 갖고 빨고요. 파란인데요. 씨발 아니 파란은 진짜 저 새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미 선수가 뛰었어요. 라르손인데 귀엽다. 아니, 어떻게 씨발, 그냥 그 각 막으려고. 아니 라르손 속가 저거 말이 돼?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온 라르손은 그냥 이 라르손의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대 레전드 그냥. 아니 속가 진짜 개 말도 안 돼. 되겠어요? 이렇게 어. 아이고 우리 군포시의 좆밥. 아 라르손 속가 진짜. 여긴 어떨까요? 미키타리 아닌데 올릴게요. 올릴게요. 올려보세요, 때릴게요 그냥. 그냥 들어가주면서 두 발 이어주면서. 아니 이게 들어 헬릭 미키 다리 아니에. 아 진짜 아니 내가 키보드 이슈 때문에 그게 컸다. 민규씨 X같이 못한다 진짜. X같이 못해. 아 선수 갈고 다음에 다시 떠요. 알겠어요. 3번의 족밥 피파의 개족밥 3번 김민규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린유 나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지금 이제 프레이가 오기 전에 즐기는 거라서 빠르게 단판 갈 수 있을까 그린유? 아 좋지 좋지 상도 이상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레르손에서 지금 어제 내가 오카를 붙였어요. 얘 신드 신드 축신드 아시지요? 쓰레기두? 아니 쓰레기두가 아니라 신드 신드 축신드 쓰다가 버리셨던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이런 거요. 신드 신드 개쓰레기두예요 그거. 진짜 열받아서 버렸어요. 안 막으세요? 막았죠? 완디 왔는데 에이 윌리엄슨데 이 자식아. 우리 띠뉴씨는 내 방탄운이 팔까 처음 보지? 아니 봤지 저번에 봤었구나. 그럼 미키 이건 어떨까?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그런 거 접을 거잖아요. 아, 주고 위에 패스 하고 귀엽다 귀여워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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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의 족밥 피파의 개족밥 임소미 동생 꽃띠뉴 임소미 동생 임상찬 귀엽다 이 새끼야. 되겠어 형한테? 어? 너 이제 족밥이라니까 이 티어에서 명함 내밀지 마 이 새끼야. 어? 야 여의도의 족밥 들어와. 이 광릉의 개족밥 들어와. 장난치냐. 야 상도동의 족밥 상도동의 개족밥 애교용 닭가리 상도 이상어 애교용 닭가리 상도동의 족밥 피파의 개족밥 상도 이상어 애교용 닭가리는 아니고요 선생님. 자 뭐 좀 제대로 할게요. 뭐 하시게 이거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거 할 건데 뭐 하시게 이거 할 건데 뭐 하시게 이런 거나 안 막으시는 아, 거지? 자 요런 게 이제 DD로 세컨볼 노려가지고 바로 군필자 레전더리 오브 레전더리 아르메니아의 레전더리 미키타리안으로 가주는 거야. 세컨볼 노려주는 거지 미키타리안이. 이게 또 축구에 대한 열망이 좋은 게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고 어머니가 또 축구협회 직원이고 누나가 UEFA 회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되겠어? 역습이 되겠냐고 윌리엄슨데 귀요마. 축신도 뛰는데 비켜! 촉신두! 힘이 들지, 어? 힘이 들지, 못 이기겠지, 못 이기겠지. 어떻게, 가는 척 하니까 무섭지. 어떻게 하게? 아, 너 디디? 이게 프로만 되지, 너가 되겠니?
귀여워. 에리케. 네, 키퍼 나왔죠? 못 넣어요. 그러니까 반데사르가 이런 1대1은 안 뚫려요, 양반아. 바라였다. 저. 그렇지, 위에 키컨이라는 거다, 이 자식아. 니어 키컨. 아니, 이걸. 자, 심판 불러주세요. 키컨을 해버렸으니까. 자, 어디로 할래? 또 키컨해줘? 또 키컨해줘? 또 키컨해줘? 안 해, 이 자식아. 아! 그니까, 안 된다고, 이제 넌 나한테 그냥. 어? 아니, 되겠어? 아니, 되겠어? 아니, 되겠어, 임마? 아니, 되겠어, 이 자식아? 어떻게 기회 한 번 더 주면 뒤에 주고 막 넣을 것만 같지? 어, 넣을 것만 같지? 뒤에 남아갔다, 임마. 되겠니? 아! 데클론 라이스! 라이스?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아이스! 패널로 내가 조져줄게. 바로 이렇게. 슛?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심리전의 달인이 됐어, 친구야. 어? 여긴 어떨까? 어디? 여기? 그럼 이건 어떨까? 베컴은 이런 슛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왼쪽을 막아보라고. 못 막으니까. 오이. 못 막는다고. 귀엽다, 귀여워. 그냥 잘 가라.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귀엽긴 하네. 그럼 이런 방각은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상도동의 족밥 상도 이상어 상도동의 족. 우리 뭔가 프레이 선생님께서 오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려가지고 경기에 집중을 제가 잘 못했고. 우리 선생님 오셨나? 상도동의 족밥 애교용 닭가리 상도 이상어 애교용 닭가리 상도 이상어 세이야.